여러분 안녕! 좋은 아침이에요. 우리 오늘도 믿음의 길잡이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은 손전등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본문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우리 본문 내용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집에 정전이 나서 깜깜할 때 엄마가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뭔가요? 양초나 손전등을 찾지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앞을 보기 위해서 손전등을 찾아요. 손전등으로 어두운 곳을 비추면 금세 잘 보이게 돼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손전등과 같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말씀을 비추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친구가 여러분에게 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기분이 상해서 같이 맞대응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님만큼 성장한 거예요. 이럴 때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십시오. 베드후전서 3장 9절 말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욕한 친구를 축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향하고 있어요. 말씀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간순간 지켜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대로 하는 것이 정말 여러분이 승리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주님, 저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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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우리 오늘은 말씀이 손전등이래요. 그것은 말씀이 빛을 비춰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인도해주는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길잡이의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씀대로 행한다면 항상 승리하고 좋은 결과를 본다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나요? 이렇게 믿음의 길잡이에서 나온 내용처럼 어떤 친구가 나에게 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떤 친구는 나를 좋아하고 잘해주는데 어떤 친구는 잘해주다가 갑자기 미워했다가 잘해주다가 갑자기 미워했다가 막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때 전도사님이 집에서 막 이렇게 울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삶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괴롭히거나 나에게 나쁘게 대한 사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러한 삶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와,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는데 이런 멋진 삶을 살 수 있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나는 나에게 나쁘게 한 친구도 사랑하고 배려하고 축복하기로 선택할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빛을 따라서 기준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삶이에요. 이렇게 사는 어린이들에게는 보상이 있어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한 대로 위로만 가고 앞으로만 가고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원할 때만 말씀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화나는 마음이 들더라도 내가 조금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살기를 선택해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많이 나타나서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진짜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모두 완수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해요. 주님, 저는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말씀이 나의 기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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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내일 만나요. 안녕!